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6월 3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 방송 징검다리 시작합니다.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6월 달 경마가 드디어 스타트를 했습니다. 5월 달 경마에서 월 초에는 싹쓸이로 갖다 때려 먹은 기억도 있고, 지난주 같은 월말 경마에는 여러분들께 또 민폐를 끼쳤던 그런 주도 있고, 뭐 경마가 항상 그런 부침이 좀 있는 거지만, 이길 수 있는 하루가 더될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 첫 경마, 6월 3일 경마인데요. 역시나 제주 7개, 부산 8개, 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 6월 첫 번째 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실전 배팅, 승부처 공지 올립니다. 제주 2경주, 4경주, 7경주고요. 부산 2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와 7경주고요. 부산은 6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뭐 요즘에 그 조철 회원님들 중에 뭐 소개들도 많이 시켜주시고, 뭐 소개받고 전화했다, 문자했다, 뭐 어떻게 신청하는 거냐 많이들 연락을 주십니다. 저 옆에 주위 분들한테 입으로 조철에 대해서 좀 좋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현금으로 특히 입금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입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금주 역시도 뭐요 방송 끝나면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입금하시고 문자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6월 3일 금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650만 원 이하고요.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제가 요거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 괜히 시간 가니까. 왜 그러냐면 어제, 바로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9시 프레시 라이브 예상 방송에서 이미 이경주에 대해서 대가리도 뭐고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뭐고 싹다 치맛자락을 까고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렸기 때문에 뭐 여기서 따로 언급하면 시간만 갈 거예요. 뭐 참고적으로 놓고 때리는 마필은요, 4번 마 무림황후라 그랬죠. 무림황후.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제주 2경주, 별정 A형인데요. 4번 무림왕후를 대가리로, 뭐, 바치는 말씀, 마필도 말씀을 드렸고, 한방 노리는 놈이 어떤 놈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사전 인기도는 생각보다 조금은 더 팔릴 것 같아요. 직전 경주 탐색한 놈이 하나가 있다, 요상하게 말탄 놈 하나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놈을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로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니까, 4번 마 무림왕후, 무림왕후. 자, 요놈을 대가리로 아마 때리고 바치기 한두 방, 뭐 많으면 세 방, 뭐요 정도 될 겁니다. 아무튼 안 팔리는 놈이니까
대가리에 무쳐서 한 방, 짭짤한 배당으로 찍어 먹자,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이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가 4경주하고 7경주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40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앞방 선행 찬스 맞은 북극성이라고 제가 올려놨죠. 북극성이라는 마필 생각하니까 예전에 부산 경마장에 모 여자 기수, 고인이 된 모 여자 기수가 탔던 그 마필 이름도 북극성이었죠.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자, 아무튼 이번에 선행마가 없습니다. 선행마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7번마 북극성 말고는 선행마가 없다. 뭐 단독 선행의 찬스를 맞았는데요. 주행심사 받고 곧바로 뭐 주행심사가 워낙 좋았었으니까 800m 데뷔전에서 선행 완승을 거뒀는데 이번에는 경주거리가 좀 늘고 부담 중량도 좀 올라갔고 3kg 올라갔고 이래저래 좀 요놈을 의심을 하면서 경마를 한번 붙어볼라 그랬는데 자, 경마라는 거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허점이 보일 때는 얄짤없이 때려야죠. 이 북극성이란 놈 앞에 이 안쪽에 얘보다 빠른 놈이 하나도 없어요. 얘네들이 다 빠른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곽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7번마 북극성 기수는 뭐 임재광이라고 할지라도 800m 1번 05초 때 끊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5군 승군전 맞았어도 뭐 그리 센 마필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 7번마 북극성을 놓고 그러면 완장을 갖다가 좀 꽂아 먹어야 되겠는데 팔리는 마필들이 꽤 많습니다. 뭐 2번마 얼룩동자도 직전 경주 이게 중대끼리 같죠. 장우성이가 좀 말머리를 서두르면서 뒷심 부족을 보였는데 원유일이가 잘 복귀를 했을 겁니다. 감량이점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승부 의지가 없었던 3번마 전국1호가 비록 김대현이 빠따지만 요때 3월 달에 때렸던 그런 의지만 보인다면 출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죠. 자, 6번마 공작비행입니다. 6번마 공작비행. 아, 공간비행. 이게 더비에 나가서 센 놈하고 붙었죠. 그때는 한번 센 놈들하고 한번 걸음 좀 재본 거고. 심강선이 태우고 후미권에서 얼레벌레 했는데 그 바로 전 경주에도 인기 1위 팔릴 정도로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얘가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조금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강수환이가 선입전개 뭐 선행은 7번마 북극성이 간다 그러고 자, 이 6번마 공간비행이라는 마필도 있고 자, 외곽에 두 마리 역시도 뭐 거의 비슷한 각질의 마필들인데요. 어차피 게이트가 후미고 출발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비록 박성광이 같았어도
9번 쾌속황후도 그렇고, 10번 함백돌파도 그렇고, 추입 타임 잡아서 때리고 올라올 마필 두 마리 다 가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마 북극성을 놓고는 배당이 뭐쭉 줄대로 이제 빵꾸가 나겠죠. 싹 꽂고 딱한놈 갖다 셀이 조질 마필이 있습니다. 예측권 20장. 앞선 정리는 7번 마 북극성이 하고, 꼬랑지는 요놈하고 한방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권 20장 오늘 첫 번째 승부. 찍어먹기 한방. 7번 마 북극성 놓고 딱 걸렸다. 너딱 걸렸다. 기다려라. 조철 스타일 우리 팬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 한 방의 위력을 보여드릴. 자, 제주 사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7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자, 오늘 마지막 승부처죠. 제주 2, 4, 7 골랐는데.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한라마 1등급이고요. 1700m 핸디캡. 레이팅 200점까지. 빵빵한 마필들의 한 판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제주 7경주죠. 갑자기 날라가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주 7경주.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에 우전 파행으로 출주 취소가 됐던 놈, 요번에 다시 나왔죠. 직전 경주에도 제가 대가리로 추천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4번 마 돌격개시입니다. 4번 마 돌격개시. 뭐, 아주 센 놈들은 몇 마리가 좀 빠졌지만, 그래봐야 뭐 오라스타 초시대 아닙니까? 그놈들을 제껴놓고는, 그 중에서 이제 제주경마 한끗발 한다는 한라마들이 쭉 붙어서 나왔어요. 자, 이 4번마 돌격개시라는 마필은 1등급에 올라와서도 선행완승이죠, 계속. 1700도 그렇고, 1600도 그렇고. 단, 레이팅 110점까지, 1.5군이죠, 1.5군. 1.5군에서 뛰었습니다. 지금 상대들하고는 또 잽이 안 되는 놈들이죠. 요 바로 아래 등급 애들이죠. 자, 요번에 선행 뭐가 있을까요? 외곽에 9번마, 뭐, 전농왕이요. 앞선 2, 3번매는 붙일 수 있어도 9번마 전농왕이 4번마 돌격개시를 넘어가는 그림은 그려지질 않고요. 게다가 부담 중량까지 5kg를 빼줬습니다. 원유일이가 2연승 때리고 이번에 이제 3연승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원유일이의 한해서입니다. 그 전에는 전현준이가 우승 한 번, 준우승 한번 했죠. 총 13전 중에 5승 2착 두 번인데, 그게 다 최근에 올린 겁니다. 최근에, 거의가. 그래서, 마필 컨디션도 그렇고,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최고 등급 말들하고, 붙기 때문에 5kg 감량까지 얻어 걸린. 자, 4번마 돌격개시. 자, 요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합니다. 직전에 우전지 파행으로 출지 취소가 됐는데, 얘는 뭐, 스타트도 워낙 좋고, 아니면 외곽 게이트에 있으면 무리하지 않고도 그냥 슬금슬금 건너가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출주 공백은 좀 있지만 훈련식 모습 아무 이상 없이 발걸음 짱짱합니다. 자, 4번 마, 돌격 계시는 대가리인데, 돌격 계시는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서 어떤 놈이냐? 9마리 출주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자, 요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팔리는 놈들이 한 3마리, 제가 이렇게 X 해놓은 게한 3마리가 되는데, 꼬랑지로 한 5마리 정도가 팔릴 건데, 5마리, 6마리. 현장에서 배당 상황을 보고, 뭐 단통으로 때리면 제일 좋겠지만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통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경마에 먹으면 뭐 씩씩하게 먹어서 좋지만은 그거 죽은 돈 누가 찾아줍니까?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빵으로 받쳐놓으라고 제가 문자 보내거나 ARS 녹음하면은 꼭 받쳐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쌍복으로 좀 붙여서 문자를 보내달라. 그냥 쌍복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쌍복은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겐또로 좀 하시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 회원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뭐, 쌍복이 가끔 가다가 조철이 문자에 쌍복이 붙어갖고 갈 때가 있죠. 그거는 이제 평소에는 쌍복식 비율을 뭐한 7대 3 많아봐야, 안 그러면 8대 2. 그러니까 제 경우입니다. 굳이 쌍복식 비율을 따진다 그러면. 그래야 쌍승식 가서까지 와서 먹으면 보너스 탄 것처럼 기분이 좋고, 아니면 쌍승식이 뒤집혀도 열받지 않을 정도, 보너스만 그냥 없다. 요 정도가 적당하지. 아, 쌍승식으로 승부 보려고, 굳이, 저는 그런 방법으로는 배팅을 잘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배팅은 하지 마십시오. 쌍복으로 배팅을 다 해놓고, 거기다가, 또 삼복승까지 배팅을 한다. 그럼 구멍수가 진짜 많아지죠. 쌍승식을 겸해서 좀 하시든지, 아니면 복승식 하시고 삼복승만 한20% 풀어서 하시든지 하나만 하셔야지. 막 쌍조도 사고 복조도 사고 대가리 놓고 때리고 바치기도 하고 그런 거는 돈 꼴이 안 됩니다. 물론 맞으면 쌍승식, 복승식, 삼복승식 다 맞으면 한구라 하는 거죠, 대부분. 그죠? 경마라는 게 배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맞으면 좋지만 그만큼 맞기가 힘드니까 배당이 높은 겁니다. 그걸 항상 좀 명심을 좀 해주시고. 자, 아무튼 요번 7경주 4번마 돌격 계시를 놓고 멋진 한구라를 좀 때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멋지게 한구라 때려낼 테니까 제주 두 번째 승부처 7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주 거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자, 이제 부산 거 2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2, 4, 6, 8, 이렇게 4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가 6경주, 8경주라고 했습니다. 6경주, 8경주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부산 경마도
초장부터 한번 씨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기쁨 두 배, 선행받고 달리고 뒷심까지 겸비한 오늘 예상을 좀 여러분들께 안겨드리려고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 자, 국산 육군의 1300 별정의 영. 미들놈이 없는 혼전 구도로 아마 팔려갈 겁니다. 미들놈 없는 혼전 구도. 입상권에 있는 놈, 뭐한 대여섯 마리 말씀을 드리면, 먼저 1번 마, 닥터 콩돌이죠. 1번 마, 닥터 콩돌이. 1번 게이트를 잡았어요. 죽으나 사나 선행출하에 한번 볼라 그럴 거고요. 아니면 요런 건 주의하실 게, 이 1조 백광열이는 느닷없이 이거를 잡고 나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선행력이 있는 놈인데 잡고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안쪽에 갇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는 선행출하이, 인코스 이점에 선행출하이로 한번 보는 작전이 더 맞을 것 같고. 자, 3번 마 스페셜 팩트입니다. 스페셜 팩트. 주행심사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직전 경주에 인기 3위 준대끼리 팔려놓고는 외곽 빠박기가 좀 있었죠. 외측으로 자꾸 밀리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외곽을 돌다가도 자기 앞에 말한테 흙을 맞으니까 막 대가리 쳐들고 이 빠가를 한것 같은데, 자, 2조 방영권 마방에서 요번에는 감량 기술을 태워놨습니다. 서강주 4km. 자, 요 3번 마 스페셜 팩트의 선입 전개. 자, 일단 선행, 만약에 1번 닥터 콩돌이가 좀 얌전하면은 이 6번 마 러닝워리어라는 마필이 아마 선행을 갈것 같습니다. 김태현 기수가 기승을 한 6번 마 러닝워리어. 5번 뛰는 동안 딱 3착 한번 했는데요. 그 3착이 바로 직전 경주에 3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에 요게 방구를 좀낀 6번 마 러닝 워리어, 변화가 왔다. 근데 선행 가면은 아마 요 6번 마 러닝 워리어가 갈 확률이 많고,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정도 편성이면 선취입 전개로 지금까지는 계속 착승권 언저리에서 머물고 말았는데, 저희 9번 마 갤럽보이 직전 경주도 은근히 바람 불었죠. 인기 3위 윤영석이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윤영석이는 우리 경마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기수, 윤기정 기수, 윤기정 기수의 아들입니다. 아직 뭐 아버지의 기승술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타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요. 뭐 차츰 좀 지나면 괜찮아질 그럴 기수로 보입니다. 자, 9번 마 갤럽보이의 가능성이 있겠고, 한타 부족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이 10번 마 돼지 스페셜도 좀 수상한 놈이죠. 자, 인기 3위, 인기 1위, 인기 3위, 인기 4위. 이거 뭔데 그렇게 이렇게 팔릴까요? 뭔가 있으니까 팔리는 거죠, 그죠? 저는 지금까지 10번 마 돼지 스페셜을 추천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요번에는 좀 편성이 편성인 것만큼 경주거리도 줄었고, 1400에서
1300으로 줄었죠. 얘는 1600까지도 소화를 해보낸대. 합산 능력도 있죠. 이게 12월달하고 1월달쯤 뛸 때는 앞에도 같은 마필입니다. 이제 추입으로 좀 각질을 변경을 한것 같은데, 자, 이성재 기수가 또 꾸역꾸역 되는 추입만은 꽤 타죠. 10번마 돼지 스페셜. 거기에 제 11번마 인디 불패입니다. 그랑프리 우승마 인디밴드 자마죠. 인디밴드 자마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스터 어플릿 30조고, 그다음에 미스 인디 이런 애들이랑 같이 형제마입니다. 얘가 막내인데 이 주행 심사 받는 거 보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출발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외곽 돌면서도 꼭 잡고 분명히 이게 뒷심도 있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던 놈이 11번 마 인디 불패다. 자, 그럼 1번 마, 닥터 콩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11번 마 인디 불패까지, 뭐 선행할 수 있는 6번 러닝 워리어, 스페셜 팩트 감량 2점, 임영석이의 방금 전 9번 갤럿보이, 외곽에 두 놈, 돼지 스페셜 인디 불패까지 한 여섯 마리인가요? 다섯 마리인가요? 자, 요놈 중 안에서 결론이 나는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뭐 배당판에 대가리도 아마 좀붕떠 있을 거예요. 붕떠 있는데 이 정도 상대면 제가 볼 때는 쌍승식 대가리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온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이 능력산 대가리다.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부산은 달러박스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예, 부산 사경주입니다. 부산 사경주. 국산 5군 단거리 1200. 아이고, 이걸 안 했구나. 자,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요거는. 자, 요거 위에 제가 레이스 포인트 써놓은 거 보이시죠?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금요일 부산 사경주에 요놈이 대가리다. 요놈 놓고 간다. 아주 강조를 드렸던 마필이 한 놈이 있습니다. 자, 5군 1200 편성 중에 이게 왜 자꾸 나오나? 자 부산 사경주요. 요 경주도 아까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와 마찬가지로 요거를 제가 월요일 날 조철의 힐링 라이브에서 요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안짱은 요놈이 좋겠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경주가 바로 부산 사경주입니다. 그래서 요 월요일 힐링 라이브 참가 안 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항상 그 월요일 9시 힐링 라이브 하고 수요일 9시 힐링 라이브 하고는요. 뭐 바쁘신 업무가 있으면 할수 없죠. 업무가 먼저고. 그러면 재방송을 보시더라도, 이번 주에 경마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뭐 나한테 도움될 내용도 많이 생길 겁니다. 아, 이게 내가 모르는 거 알아두고 하고.
또 같은 경마 하시는 분들 동년배 분도 만나실 수 있고 선후배 다 만나실 수 있는 데가 내상이지만 서로 인간관계가 푸근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부산 4경주 두 번째 승부는 금주 월요일 날 조철의 힐링 라이브 조철의 추천마 코너에 나와 있는 고놈을 놓고 승부를 한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 두개 남았습니다. 6경주와 8경주 요거 두개다뭐딱 걸린 것 같은데요. 부산 6경주 그다음에 부산 8경주 요거 두 개입니다. 자, 요번 6경주는요, 대가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한번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6경주는 안 팔리는 마필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1번 마 로즈 블릿부터 이 8번 마 청호 리더까지, 아까는 청호 보스고 요거는 청호 리더입니다. 야, 요거 우리한테 멋지게 메인 승부 한 방, 메인 승부 한방 줬던 놈. 바로 갤런트 워리어가 출주를 했고요. 나머지 마필들 전부 4군 편성에서는 한 칼씩 할수 있는 마필들이 다 붙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근데 뭐 그림은 5번 마 갤런트 워리어가 또 좋아 보이지만 장담 못하죠. 안쪽에 뭐 1번 로즈블릿도 있고, 지난번 경주에는 경주가 상당히 잘 풀렸습니다. 뭐 문세영이가 뭐 여시같이 타서 그런지 외곽에 흙안 맞고 잘 돌면서 대가리 쳤는데, 요번에 유연명이 안장 바꾸면서 2kg, 플러스 2kg가 더 늘었고, 조금 대가리로 놓고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요거 5번 마 갤런트 워리어보다 더 좋은 놈, 뭐 전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칼씩 있다고. 한번 볼까요? 자, 1번 마 로즈블릿 또 직전 경기 다 와섰다였습니다. 이게 덜미를 잡혔다는 거는 착차가 없었다는 거죠. 앞에 말하고 우승한 말하고 아쉬운 경주 전개인데, 요번에 최상현이가 인코스로 딱 들어와 있고, 자, 이 에이스 잭팟 또 최근 계속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직전 경주는 페로비치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승부가 나니까 아예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토마스 조교사가 열받았는지, 손이 없이 탄다 열받았는지, 박제희 기수로 바꿔놨고, 3번 마 그레이트 댄스가 계속 뭐 2착, 3착, 5착 이런데, 전개가 계속 외곽으로 밀려돌면서 안 풀린 것도 있고, 자, 이거는 5착이죠, 5착. 직전 경주 5착인데 착차가 없었어요. 2, 3, 4, 5다 똑같이 우르르 밀려서 들어왔던 그런 경주고요. 앞선 전개 가능하죠,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앞에 말들이 어영부영하면 바로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4번 마퀸 할리가 있고, 직전 경주 우리한테 한구라 해줬던 5번 마 갤런트 워리어 말씀드렸고요. 이 승리 토트가 직전에 바람이 좀 불었어요. 승리 토트.
인기 한 3, 4위권 팔렸던 것 같은데, 그 정경주의 산통으로 배앓이 때문에 공백이 좀 있었고, 그래서 직전 경주는 공백이 좀 있었는데, 요번에 정상주기로 돌아왔고요. 이 5월 1일 4경주가 조철이 좀 깨졌던 날이죠. 요거는 깨졌던 경주죠. 이 정도 편성이면은 이놈이 선취입으로 날라오겠다 했는데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차로. 물론 복귀 보면은 진로가 막혀서 좀 답답했고 정상적인 그싹 마음에 드는 그런 경주 전개가 아니었다. 결론은 이런 거는 이빨 타고도 잘 타고도 질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직전 경주에 완전히 뭐 펄펄 날르더라고요. 물론 그날 김혜선 기수가 요즘 뭐 그날뿐만이 아니고 요즘도 잘 나가지만 8번마 총어리도 직전 경주 걸음이 워낙 좋았다. 워낙 좋았다. 승군전 맞아갖고 이제 두 번째 경주만에 입성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도 분명히 찬스가 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제가 지금 8마리를 다한 마리도 여러분들께 지금 빼드리질 못하고 있죠. 뭐 어차피 이 마필은 배팅권이 없을 마필이니까 뭐 4번마 퀸할리 정도. 근데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4군에서 잔뼈가 굵은 놈인데 앞선 나가서 무너지면 때리고 올 복병 막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자 이놈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본 예상에서는 가능권에다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직전 경주 아쉬웠던 딱한 놈,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6경주. 요거는 아마 최저배당도 꽤 높게 나오는 그런 혼전 경주가 될 겁니다. 이것도 배당판이 붕 떠가지고 네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그러고 있을 거예요. 자, 부산 6경주 승부 한번 보자고요. 승부 한번 봅시다. 자신 있게 한방 때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박수 한번 받을 테니까. 자, 부산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 부산 8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2등급 1400 핸디캡이고요. 오픈 경주입니다. 레이팅 80점까지. 자, 2등급에 알딸딸한 1400 경주입니다. 요거 6경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6경주하고 거의 똑같은데 자, 이 8경주 역시도 조철이 여러분들께 월요일 힐링 라이브에 두 마리 추천드린 것 중에 한 마리가 여기 또 있습니다. 라이브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조철의 추천마 코너를 다 보셨기 때문에 아, 그놈이구나. 아마 현장에서 변함없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조철이 말씀을 드렸던 그놈. 이거 배당판에 보면은 아마 대끼리, 준대끼리도 한 8배, 10배 깜빡깜빡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8경주는, 뭐, 여러 개의 마필이 있어요. 선행 가는 놈, 선입 따라가는 놈, 바닥에서 때리고 올 놈, 또, 1400 적정거리 맞은 놈, 앞선에 붙여서 전개가 좀 유리해진 놈. 제가 지금 노리는 마필이 한 대여섯 마리 되는데, 그 놈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 제가 다 그렇게 오픈을 하기는 할 수는 없고,
자, 팔경주 조철의 노림수 축마. 엇비슷한 혼전 속에 딱 걸린 조철의 노림수 축마가 하나 있다. 그놈을 놓고, 그놈을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부산 두 번째 메인 조철 스타일로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때려낼 테니까, 벤츠한테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하이파이브 한번 같이 하시자고요. 오케이? 예. 자, 이렇게 해서 팔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6월 3일 금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배팅 계획 예상 방송 여기까지 했는데요. 아무튼 이번 경주, 뭐, 제가 바람잡지 않겠습니다. 바람잡지 않지만, 뭐 하여간 열심히 준비했고, 느낌도 좋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도록 한 경주 한 경주, 비록 뭐 만약에 승부 경주가 아닐지라도 한 경주 한 경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배팅 자금 꼭 불려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지 드리고 이제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현금 문자로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요 방송 끝나면, 내일 경마하실 분들은 요거 방송 끝나면, 하루 전에 입금해도 되니까요. 입금하시고 문자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 2경주, 4경주, 7경주, 부산 경마 2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는 제주 경마가 4경주, 7경주, 부산 경마가 6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 스타일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